뭐야 이거? 호흡 곤란이잖아. 어레스트 오겠어. 당장 수술장 올려. 배든 가슴이든 일단 열고 출혈부터 막읍시다. 어레스트예요. 어레스트 뭐야? 대장 수술 빨리 시 CPR 해. 어떻게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알겠습니다. 저 M자 할게요. MP 하나 쓰고 배터리 일단 떼고 M 문자. 네, 이해하십시오. 이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야 인턴. 예? 저기 모인 스태프분들 몇 명인지 알아? 네 분이요. 안에 당장 급한 게 외과고 흉부외과인데 다 내려오 있었잖아. 저분들이 다 내놓으신 분들이야 저분들이. 근데 뭐 저분들 제껴놓고 뭐 어쩌고 저째? 외상 환자라 그런 거지 뭐. 아무리 외상이라고 저분들이 못 고치는 게 아니셨습니까? 야 인턴. 네가 최인혁 교수님만 모시다 보니 그분만 대단하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도 대단한 교수님들이야 저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환자 어레스트 와가지고 이게 환자가 살려야겠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내진더들이 복닥거릴 때 하는 이야기지. 어? 아 저 과장님들이 체면이지. 아 설마 환자를 죽이게 하겠나? 어? 이민우. 예. 네 마음 다 알겠는데 콜을 하고 싶으면 조용히 콜을 해야지. 저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누가 허락하겠노? 아. 아 그럼 조용히 콜할까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다. 어? 공식적으로? 에? 야 인턴. 네? 네가 최인혁 교수님만 보고 자라서 다른 분들은 뭘 잘하는지 관심도 없지? 예. 예? 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아니 뭐 됐다. 막 빨리 들어가라. 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황 과장이 후배니까 교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자 일단 저기 수술부터 올리고 이제 얘기합시다. 아, 수술부터는 누가 합니까? 아니 그건 뭐죠? 횡경막이라면서요. 아 횡경막이긴 한데요 그게. 아 저기 자 수술장 올려 빨리. 빨리. 예. 예, 그 아까 전화드린 교통사고 환자 올라가는데요. 아, 그래서 수술 누가 하는 거야? 아, 그게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아, 흉부외과 그 조승현 선생님. 아, 조승현 선생? 이 하실지. 아, 그게 아니면 그 외과 간담체 임찬 선생님. 뭐야, 임찬 선생이 하는 거야? 또 오실 거고. 아, 그게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누가 하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예,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얘 뭐 하는 거야? 과장님, 지금 그 주치의를 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예. 나 참, 아 어느 과에서 수술할 거야? 횡경막이 무슨 간이식이라도 돼? 간을 방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 차라리 저 오른쪽은 저 예, 가슴 쪽을 열고 들어가는 게 그 공사가 좀 작겠네요. 예? 흉부외과는? 그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 횡경막에 구멍 좀 났다고 지금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가슴 열어서 횡경막 좀 꿰매는 거 그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럼 뭐가 문제야 지금? 아, 서전들이 수술을 싫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그런데 횡경막이라고 가슴 열다가 복부 보세요. 횡경막 꿰매다가 복부 출혈로 사망하면 어쩔실 겁니까? 아 들어보니까 배를 여는 게 순리네. 저 외과 앞으로 올려요. 아, 참 그만. 내가 손만 멀쩡해도 내 앞으로 입원시키고 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를 열고 들어가면 간을 방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 송경화 선생님. 예, 교수님. 그 자네 앞으로 입원장 내고 수술장 올려라. 예, 저 앞으로요. 그럼 어쩌라 그럼? 어? 일단 배부터 열고. 아니, 저 그게 횡경막이 문제가 아니라 폐출혈이라도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심하지 않은 것 같고 벤틀레이트 걸면 횡경막은 해결됩니다. 일단 저기 수술장부터 올리고 배부터 열고 출혈 잡고 횡경막은 저기 흉부외과에서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아래쪽에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열어보시고요.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만약에 간이라도 다쳤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걱정이 그거? 간담체에서 하면 되지 그거? 어? 자 빨리 수술장 올라가.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이라도 최인우 교수님한테 연락할까요? 그 뭐 흉부외과하고 간담체하고 다 부르면 쬐까고 올 텐데 뭐가 무서워? 어? 내가 봐줄 테니까 열어봐. 어? 끝까지 그 뭐 횡경막 근육이야 뭐 꿰매면 그만이지. 어레스트도 낫잖아요. 배 열면 혈압도 떨어질 텐데. 뭔 소리고 이거? 어? 인턴도 개복을 하는데. 어? 저 다리가 좀 이상한데요? 어? 이거 고관절 탈구야? 아니 이걸 왜 발견 못했지? 어레스트 나고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서요. 교수님 지금 배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저 혈압 불안해요. 아, 그 배도 급한데 그 고관절 탈구네 그거. 이거 5분이면 돼. 어? 5분도 불안할 것 같은데요. 저기 저 일단 저 복부 출혈부터 잡고 나중에 합시다. 안 돼! 이거 수술 끝나고 하면 이쪽 다리 이거 신경 마비 와서 다리 망가질 확률 20%나 된다고. 마비랍니다 교수님. 20%가 치명적이진 않아도 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후배인데 이거 나중에 이 다리 마비라도 오면 이거 내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봐. 최인혁 교수는 환자 들어와서 드랩하는 동안 해버리던데. 뭐? 아, 그저 발견을 못한 게 문제죠 응급실에서. 얼른 결정해요. 이 환자 빨리 배열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시암 불러. 아니 시암을 언제 부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에? 들어오는 데만 5분 이상 걸립니다. 이 환자 저 죽으면 외과에서 책임 못 집니다. 뭐? 폐 볼륨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 기도내압도 올라가고. 아니 저 혈압은요? 혈압도 잘 안 잡혀요. 어떡합니까? 개복합니까? 기다립니까? 지금 이 환자 개복 안 하면 사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아, 나 수술 끝나고 해야지 뭐. 자, 시작하자. 배 열겠습니다. 엄마야. 간이 횡경막을 뚫고 흉강 안으로 탈장됐는데요? 그러네.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뭘 어떻게 해? 어? 끄집어 내려야지. 자, 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봐.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야, 조심하라. 그러다 간 더 찢어진다, 그. 아, 나 참. 아이씨, 잘 안 되는데. 가슴 열고 밀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뭔 소리고, 어? 간이 그 심하게 우측으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 우리 외과에서 옛날에 그 다 했던 수술이다. 더 찢어졌습니다. 뭐야 저것도? 우측한 뒷편도 오기가 납니다. 옆이가 더 올라. 성형을 시켜서 되는 거야 저게? 옛날에 최인혁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눌러놓던데. 자, 꼬매라. 저기 횡경막 꼬매고. 예, 알겠습니다. 뒤맞추세요. 예, 잡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잡아라. 준명이야, 좀 잘 땡기지 마라. 너 뭐하러 좀 잘 좀 땡기라 줘. 엄청 힘듭니다. 이 땡기는 게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가. 원래 저 간이 좀 무겁다. 네. 여기서는 시약은 절대 확보가 안 됩니다. 저기 자리를 좀 옮겨야 될 것 그래,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준표야, 좀이만 비켜봐라. 야, 좀이만 비켜봐라 그랬지. 간을 그래 놓지 못잖아. 아, 무슨 일이야? 자, 아무나 하나 뭐라 그래. 뭐 잡을 사람 필요하다. 저 인턴 하나 들어오라고 해라. 저기 그럼 수술실에 자주 들어온 인턴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민우 선생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민우요? 아이씨. 저요? 그래. 성경아 쌤이 네 들어오란다. 아니 최인혁 교수님을 불러주고 왜 저를?
모르겠다. 얼른 가봐라. 이민호, 빨리 와서 이 관좀 땡기봐라. 예. 저 친구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요? 이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절개를 더 어떻게 더 넣노? 더구나 저 이거 황 과장님 저 후배인데, 어? 그래. 아, 그래. 잘 보이네, 그래. 아, 왜 그래? 좀 빨리 좀 해봐라, 좀. 아, 죄송합니다. 간담차 좀 불러주세요. 저 간담차 고라라. 야, 그 조심해라, 그 뒤쪽 그 혈관들 많이 지나간다 그래. 그래. 어, 그래, 그 바로 그 대정맥 드레인 되는 것들이다, 그. 찢어지면 저 출혈 많아진다. 알지, 그 저 잘못된. 아, 터졌습니다. 터졌다. 아, 그래. 야, 잘했다. 여기서 간도 찢어지고 간 방해하다가 혈관도 터졌다. 어? 그쪽으로 땡기면서 하면 되겠네요. 저쪽으로 인시전 더 넣고. 야, 뭔 소리요? 저 황 과장님 저 후배라니까. 어? 흉터가 넓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노? 지금 흉터 커지는 게 문제입니까? 인시전 핵으로 하나 더 넣어봐요. 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가 간 좀 어떻게 좀 잘 좀 한번 해봐라. 어? 간 그게 들어가면은 회복하는 게 더뎌지잖아. 인시전 아끼다가 안 꼽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오히려 환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어쩝니까? 교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미치겠다, 진짜. 무슨 일 있어요? 교수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요? 황세영 과장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술실에서 응급수술하고 있대요. 어, 뭐 과장님 지인이면은 콜 하는 대로 각 파티에서 잘 달려왔겠네. 어, 그래서 연락이 없었나? 김민준 과장님은 손도 다치셨대요. 어, 그러면은 이민우 선생님도 수술장에 들어가신 것 모르시죠? 그래요? 됐습니다. 간도 대충 꼬맸고 혈관도 잡았습니다. 갑자기 자, 온 김에 자 횡경막 좀 좀 꼬매줘라. 그걸 저희가 왜 합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교수님. 왜? 횡경막 사이로 심장 뛰는 게 보이는데요? 어? 뭐라고? 이 심막이 찢어졌네. 교수님, 저는 못합니다. 제 손으로 꿰매다가 저 팔딱팔딱 뛰는 심장 바늘로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터질까봐 무서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터지기를 준비했다! 죄송합니다. 심막은 다 꿰맸습니다. 횡경막은 하실 수 있죠? 그래, 뭐 이거 우리 옛날에 그다 해봤던 수술이다. 저기 교수님, 저 횡경막 꼬매는 것만 봤지 실제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 뭐 웃자겠노. 이번엔 저기 우리가 시킬 테니까 횡경막 좀 꼬매줘. 알겠습니다. 호세! 수처! 뭐해? 좀 더 벌려!